Three, two. Two, three. Oh, 아유, 괜찮나요? 자, 갈게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네. 멘트 좀 준 다음에 루나 씨가 자연스럽게 음악 주세요. 네. 뮤지, 널. 어, 저. 이렇게 추워? 너무 추워요. 여러분 여기 상암동이에요. 빨리 와요. 지금 미우 두 명도 왔지? 루나 옆에 누구냐고요? 여기 석훈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LAU의 초이라는 멤버예요. 여러분 엠버! 미국에서 잘 있냐? 엠버 빨리 한국 안 와? 여기 초이 엽기 댄스 보세요. 엽기 댄스 뭐하냐? 엽기가 아니잖아. 추워가지고. 아 추워? 여러분 지금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할 수 있어. 우리는 나무 오빠 엠버 야? 야 누구야? 마이크 테스트. 자,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드릴까요? 아,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LAU의 초이라는 제 간사 친구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네. 그 요즘에 아주 핫한 엠펙스. 네, MFX 루나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 그 초이한테 제가 엽기 댄스 좀 쳐달라고 했더니 네. 아니, 요즘 좀 이제 다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잘생긴 모습만 보여야 된다고 안 하네요. 진짜 빵꾸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 지금 아직 몸이 덜 풀렸어요. 덜 풀렸어요? 기타 풀리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기대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상암동이고요. 맞나요? 네 상암동이죠. 예 그리고 여기 엠넷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팬분들과 또 많은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잠깐 들으셨는데요. 지금 아직 생방송이 시작 저희 방송이 녹화가 시작 안 됐죠? 됐습니까? 아 제대로 인사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제대로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나 초이입니다. 오케이 너무 어색했어. 아이고, 이렇게 어색하다고? 네, 이렇게 어색하다고요? 네, 아니 이번에 네. 초이 씨 작사 작곡해서 또 네. 두 번째 자작곡으로 타이틀을 또 만든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제가 LAU로 이제 또 세 명이서 네. 이제 컴백을 해요. 내일 아니라 16일날. 16일이죠. 네. 와, 이미 대박이다. 했겠네요. 어제네요. 네. 그렇죠. 어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런가요? 왜 자기가 몰라요? 저 지금 방송 머리도 안 했어요. 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까 약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초이 씨가요. 네. 오랜만에 컴백 몇 년 만이죠? 거의 2년 만이죠, 제가. 네. 2년 만에 또 컴백하는 거라서 많이 긴장을 네. 많이 했네요. 네,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저희 컴백을 하니까. 떨고 있니? 네, 지금 떨고 있니까. 떨고 있니? 네, 도와줘. 한번 표현해봐. 지금 떨고 있니? 떨고 있니? 오케이, 괜찮아. 오늘 저희가 또 초이 씨 컴백 무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주쿠버스에서 네. 탁재훈 오빠와 딘딘 오빠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박수!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또 뮤직 예능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고요. 또 버스킹은 우리가 12월 이후에 처음이죠? 2017년 처음이죠? 그렇죠. 아, 너무 의미 깊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또 추우신데 저희 노래 아주 짧고 굵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뭐 들려드릴까요? 자, 첫 번째 곡으로 네. 저희가 또 저희 둘이 버스킹에서도 네.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루나가, 이제 루나 씨가 네. 이제 그 유일한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했던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라는 곡. 아, 그 전에 네,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쿠버스 홍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쿠버스. 여기 또 엠버씨가 지금 댓글로 야. 야. 야 달아주셨어요. 엠버씨 나와주세요. 엠버씨? 답이 없네요. 죄송해요, 미유. 네. 일단은 우리 인스타 라이브로 또 지금 버스킹 하는 거 생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만의 또 듀엣 곡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부탁드립니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차가운 세상이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싸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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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품에 잠든 너의 모습, 멈췄으면 해. 꽉 잡은 두 손 놓치면 안 돼.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 내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마주 앉아 널 바라보는 지금이 영원하길 바래. 혹시나 시간이 우리 질투할까봐 사실 Always by my side. Oh, 영원히 함께, my love. Oh, oh, oh. 언젠가 날 기억해 주게.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부디 놓지 말아줘. 너와 나 우리가 남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저희가 라이브로 밴드와 함께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MR이랑 하는 거여가지고 살짝 헷갈렸다. 아, 살짝. 살짝, 아, 살짝. 진짜 살짝이다. 근데 잘할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살짝 못한 것 같아요. 살짝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게 여자키예요. 근데 제가 억지로 초희씨한테 네. 넌 노래 잘하니까 여자키로 그냥 불러. 네. 아니, 이게 진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유희열씨가 불렀던 그 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초희 씨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제가 남자 키를 못 부르거든요. 이 노래 잊어버리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초희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높여서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번 더 높여서 다시 해볼까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아 나중에 할까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저희가 오늘 되게 간결하고 짧고 굵은 버스킹을 준비해서 부득이하게도 MR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고퀄리티의 카메라와 고퀄리티의 음향 감독님으로 아, 그렇죠. 이렇게 또 저희가 신선을 지게 됐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주꾸버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두 번째 곡을 준비했죠. 네, 두 번째 곡은 누나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첫 번째 곡도 제가 소개하지 않았나요? 첫 번째 곡 제가 소개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까먹었다. 괜찮으세요? 아, 써니, 써니. 네. 네, 두 번째 곡은요. 제가 복면가왕에서
또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된 노래죠. 라디 선배님의 엄마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죄송하게도 이것도 또 여자 키예요. 아, 미안한데 초이야. 항상 나한테 맞춰주는 친구였구나. 고마워요. 괜찮아. 나 복면가 되게 좋아했거든. 아 그래? 너가 부르는 거 되게 좋아서. 죄송한데 방송이라 존댓말 좀 써주세요. 아 죄송해요. 예. 제가 너무 지금 거의 뭐 예예. 예. 그 카페에서 만난 느낌인데. 아 그렇죠. 예, 오랜만이거든요. 네, 또 예. 컴백해서 바빠가지고. 네. 네, 라디 선배님의 엄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있자 여러분. 일단은 초이여서. 처음 당신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울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 들을 것이 없었기에 그저 낳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때 마음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2절 루나입니다. 루나야 루나.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왜 이렇게 가슴이
대박. 아, 저희도 지금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저희가 축구버스 원래 사실 저희 버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버스킹을 한다는 얘기도 직접 저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간 추워 죽겠는데 나왔는데. 아, 근데 무대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많은 분들께 와가지고 아, 노래도 엄마. 엄마. 예, 지금 예, 계속 가족을 찾고 계신 거죠. 아버님 빨리 좀 나와주십시오. 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 루나 씨 어머니 나와주세요. 어머니 이제 나와주십시오, 어머니. 아, 정말 애절한 노래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곡 더 있다고 했죠? 네, 마지막 곡 예. 저희 초희 씨와 저랑 아. 같이 이제 처음으로 듀엣했던 곡이죠. 아, 그래요? 네, 힐링러브. 힐링러브? 네, 부를 건데요. 그럼 그 곡을 듣고 네, 네. 저희가 주크부스로 모셔도 될까요? 당연하죠. 먼저 네. 가 있으셔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형이 보고 싶어서. 추워서 그런 거죠? 아니, 아니, 보고 싶어서요. 저는 무대가 너무 궁금해. 아니, 왜냐면 부담스러워요. 아니, 아니, 아, 그럼 저희 우리 안 부담스럽게 이런,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래요? 예, 예, 예. 좀 아까 좀 미디움. 밝아요, 밝아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아,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반면에. 러브, 러브송. 미디움, 러브송. 미디움이래. 아, 어, 형사. 아, 야, 안경 써, 안경 써. 안경 써, 미디움이래. 아,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When I 사랑하나요? 아, 좋아요. 먹고 싶어요. 겁이 많고 두려워. 나 그대를 놓칠지 몰라. 겁이 많은 두려움이 떨리는 입술이 사랑스럽기만 해. 괜찮아요. 조금 서툴고 어색해도 용기 내볼래요. 그대를 위로 숨겨도 작은 손을 잡아줄게요. 혹시 불안해도 그대 믿어줄게요. 쉬운 일 없다는데도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을게요. 있을게. 너무 멋지고 그때 내가 모두 안아 줄게요. 눈물 나는 날에도 함께 할게요. 사랑인 거죠. 나를 믿어줄래요. 너무 두려워봐요. 이제 마음을 다해 나 그대를 지켜줄게요. 우리 마주 본 눈을 봐요. 가끔씩 불안해도 그대 믿어줄게요. 쉬운 일 엇갈린데도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을게요. 넓어지고 그때 내가 모두 안아줄게요. 눈물 나는 날에도 함께 할게요. 사랑인 거죠. 언젠가 우리 사랑이 흔들고 무너져봐도 기억해요. 나 오늘은 어렵게 잡은 손을
내가 모두 받아줄게요. 지금 모습이대로 함께 할게요. 오직 그대만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대의 입술을 남기대고 사랑해줘. 루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차에 타서 또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오. 자 그럼 차로. 안녕.